지역과 이념을 두루망라한 탕평 인사였느냐, 아니면 동지들끼리 뭉친 것이냐. 문재인 대통령은 발탁 인선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밝혔습니다. 저희가 점검해봤습니다. 이어서 이동훈 기자입니다. 또 함께했던 많은 동지들이 있지만 그분들을 발탁하는 것은 소수에 그치고. 소위 삼철로 불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측근들은 내각이나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양정철 전 홍보기획비서관은 뉴질랜드로 떠났고 이호철 전 민정수석도 이선 후퇴를 공식화했습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법무부 장관 후보설이 있었지만 내각에 입성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장관 인선을 살펴보면 노무현 정부나 대선 캠프, 민주당 출신도 적지 않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은 30명 중 23명, 정책실은 20명 중 10명이 해당됩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17명 장관 중에는 14명이 노무현 정부나 대선 캠프, 민주당 출신입니다. 문 대통령은 코드 인사라는 지적에 대해선 역대 정권을 통틀어 가장 균형 인사, 상평 인사, 통합 인사라고 반박했습니다. 폭넓게 과거 정부에서 중용됐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능력이 있다면 과거를 묻지 않고.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무조정실장을 지냈고 홍남기 국무조정실장도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출신입니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인사 5원칙 훼손 논란에 대한 구체적인 유감 표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